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 형식으로 여러분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7절, 여러분들이 28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성경이 그 적어놓은 것은요 11장 27절 한절하고 12장 1절 얘기 좋았는데 다 읽으시라고 제가 저기 해서 제가 그러면 여기 안 적힌 부분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제가 읽고 12장부터는 교독하겠습니다.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리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 다음에 12장 1절부터 9절까지는 교독하겠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고문으로 계시는 김만우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여러분들 마음을 여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 반가운 모양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은 제가 한 두 달 동안 인도, 네팔, 시킴 왕국, 일본, 한국 이렇게 다니는데 그 위에서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은혜 가운데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오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한국의 액처에 들려서 말씀을 전할 때 이 목사님 아들 거기 교수로 계시는데 오늘 오셨습니까? 뉴욕에 뉴저지에 계시는 우리 이 목사님 아들이 이석호 목사님 아들이 아들이 와서 인사를 하는데 아주 반가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 인터넷 복음 방송이 아주 미비하게 시작되었는데 이제 우리 어른들을 대접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오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원로 목사의 큰 형님 되시는 강도영 목사님 네 분, 사모님은 불란스 미인인데 이렇게 오늘 만나게 되어서 오래간만에 만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불충하고 불의하고 더럽고 누추한 자식이 오직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고 거룩하신 주의 제단 앞에 섰습니다. 나는 감추어 주시고 보혈의 피로 정하게 하사 증거하는 자나 듣는 자와 함께 은혜 받게 하시며 시종을 맡아 다스려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논리를 아브라함에게 적용하면 아브라함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연약성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이사야서 41장이나 야고보서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벗이 되고 또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이 잘났어가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장점이 있어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서 12장까지는 족보가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가 나오는데 맨 먼저 야벳의 족보가 나오고 그 족보를 끝낼 때는 족속과 방언과 나라대로 흩어져 살았다. 그 다음에 함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를 끝낼 때도 족속과 방언과 나라대로 흩어져 살았다. 그리고 31절에 셈의 족보를 말하고 난 다음에 나라와 방언과 족속대로 흩어져 살았다. 그리고 10장 32절에 이 족보가 완료된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21절에 보면 삼의 족보를 말할 때 함과 여백과는 달리 샘의 이름 곁에 사대손 에벨이라고 하는 그 사대손의 이름을 동시에 샘과 에벨의 족보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에벨은 10장 25절에 보면 아들을 둘 낳았는데 벨렉과 욕단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짤막하게 기록하기를 벨렉과 욕단 때에 세계가 나뉘어졌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셈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벨렉은 싹 빼버리고 욕단의 족보만 10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끝나고 난 다음에 창세기 11장 10절에 보면 다시 셈의 아들 지약에서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10대 손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족보를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하나는
하나님께서 족보를 기록하실 때 에벨의 아들 욕단의 족보는 바벨탑 사건 전에 기록하게 하시고 에벨의 아들 벨렉의 족보는 바벨탑 사건 이후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벨렉을 기록한 것은 벨렉의 셈의 10대 손이 벨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기록을 함으로써 아브라함 그 계통은 마치 바벨탑 사건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전후로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벳과 함과 셈의 일파인 욕단의 족보에는 나이가 소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강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벨렉부터 아브라함까지는 나이가 기록이 되어졌고 그 자손이 하나하나 대표자가 이름이 되어서 10대에 이르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족보는 창세기 11장 10절에 시작하는 셈의 5대 손 벨렉의 족보는 창세기 5장 마지막 부분에 노아의 족보로서 끝나는 그 족보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연결 읽어보면 그 노아의 조상들의 나이가 얼마 살았다는 것이 되어지고 창세기 11장 10절에 나오는 벨렉의 자손들이 몇 살 살았다 하는 것이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족보가 여기서 끝나는 듯 하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의 족보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과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큰 증거가 이 아브라함의 족보가 영적으로 마태복음 1장 1절로 연결돼서 메시아 탄생의 족보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을 말씀하시고 창세기 4장 마지막에 아벨 대신에 태어난 셋의 족속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이제 신앙의 족보의 시작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받은 첫째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명기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수가 많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바울이었다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고백하였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형님들, 누님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이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삶의 바른 방향을 잡도록 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야벳 족속과 함 족속과 셈의 오대손 욕단 족속은 동방으로 갔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동방으로 갔다 그랬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 쫓겨날 때에 동방으로 갔다 그랬어요.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취한 후처 그두라의 자손들은
동방으로 갔다. 아브라함과 롯이 나누어질 때 롯은 동방으로 갔다. 그 갔던 소돔 고모라 땅은 멸망을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방으로 갔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그 섭리와 주권에 역행하는 방향을 취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블레셋 지방으로 해변가로 가면 한 주간 만에 갈 수 있는 길인데 그걸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저기 북쪽으로 모압 땅까지 가게 하셔가지고 모압 땅에서 여리고로 서쪽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메고 갈 때 법궤 그 성막 앞은 지성소는 항상 서쪽으로 향해 있고 성막 입구는 동쪽으로 향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남쪽으로 갈까 북쪽으로 갈까 헤매는데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쪽으로 가도록 마게도니아로 가도록 안내를 해서 복음이 서쪽 방향으로 그래서 로마에서 스페인으로 스페인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약 2000년이 걸려서 이렇게 복음이 서쪽으로 돌아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학자들은 지금 복음이 중국까지 왔다. 중국이 1%면 15억이니까 1500만 명이고 10%면 1억 5천만 명인데 비공식 집계로 10%가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기독교인이 1억이 넘는다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이 만약에 핍박이나 무엇을 통해서 세계로 흩어져 버리면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선교학자들이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브라함은 자기 의향대로 동쪽으로 가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받은 다음에 북서쪽 화란에 갔다가 남서쪽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한 부류는 약속의 땅을 등지고 가고 한 부류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바른 방향을 하나님께서 잡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와서 살면서 한국에서 여러 곳에 이사를 다니고 미국에서 여러 곳에 이사를 다니다가 이 필라델피아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셨습니다. 목회가 마치고 난 다음에도 역시 이 필라델피아 넘어서 원로 목사회로 우리가 필라델피아 교계를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특별히 필라델피아 교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셨다고 우리는 믿고 신앙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무엘이었다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까지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그래서 우리 형님 현 목사님이 저 남 간다는데 아 필라델피아 떠나지 말라고 이 봉태 그래서 우리 형님이 그대로 머물러서 우리와 같이 이렇게 지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번째 축복은 바른 방향을 취하도록 인도하셨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약속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창대하고 특별히 네 이름이 창대하게 하겠다. 이것이 다른 족속과 차이점입니다. 그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보면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가 아니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네 이름 내주겠다. 네 이름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것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약속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에 살면서 소망이 뭡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가운데 계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만나자. 아멘. 천국에서도 이렇게 만나서 찬송하고 예배하자. 이 소망 아닙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셨다. 네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네 자손이 천하 만민을 인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 탄생의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리고 또 창세기 26장 4절에 보면 이삭에게 주셨고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면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요셉에게는 이 약속을 안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유대인들이 신앙을 고백할 때 구약 성도들이 신앙을 고백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에는 야곱의 하나님 고백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을 이분들이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 보면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매장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여인에게서 메시아가 탄생하셨다. 이거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탄생하신 메시아는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온 천하에 퍼질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다. 근데 그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우리에게는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사자들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일생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 귀한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복음을 자다 보면 복음이 얼마나 복이라는 것을 간혹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복음이 복이라고 생각하면 목회 현장에서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그 복음 때문에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김성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중국 공산체에서 50년 동안 박해를 받으면서 성경 못 보고 찬송 못 부르고 기도는 하는데 50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해 아래에 있으니까 자기가 믿는지 안 믿는지 했는데 딱 자유가 되고 나니까 아이고 마음대로 찬송 부르고 마음대로 기도하고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졌는데 그 내외분이 우리 교회에 방문해가지고 20, 30년 전에 방문해가지고 간증을 하면서 내가 감옥의 지하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설교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왜 날 사랑하셨나? 하나님이 왜 날 사랑하셨나? 이 50년 동안에 그 어둠 가운데 복음을 잃지 아니하고 복음을 간직하게 하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나? 그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가 설교보다도 그 찬송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형님, 누님들, 우리가 이 복음을 은혜로 받은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기뻐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의 사자이고 복음을 전한 자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이상찬 목사님 계실 때 얼마나 복음을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제가 와서 그 말씀 하시는데 식당에서 만났는데 복음을 참 사랑하는 분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은혜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믿음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 그런데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것이 우리 종교계 500주년의 주식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에 보면
이 구원 구속을 완성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에 어렵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믿음 말미암아 어렵게 되어졌고 우리도 믿어서 어렵게 되어짐으로 로마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 4절 시작에 보면 이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영어로 so라고 하는 말은 굉장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섯 가지 은혜를 주셨으니 나는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 이 말씀은 우리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를 중생케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가 있는 중생케 하는 말씀이고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거룩하게 되어짐과 의롭게 되어짐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함을 받았고 성화의 과정에 있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이 말씀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로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를 완성해서 천국에 입성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믿음 뭐 이렇게 다섯 가지 은혜를 주셨으니 말씀을 따라서 살았다. 이거는 이 아브라함은 말씀에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확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단을 쌓았다고 그랬습니다. 단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단을 쌓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은 성막을 지을 때에 거기에 제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을 때 거기에 제단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것은 성전된 자기를 가리켜서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갔어서 자기 제단에 피를 뿌림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구원하시고 속량하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세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너희들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거할 전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 우리 속에 삼일차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삼일차 하나님 속에 계시는 것을 말씀하는데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라 사도행전 12장 28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몸된 교회, 교회의 일원된 우리들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만인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이 되어져야 할 사람이다. 우리는 예배 생활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현실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소위 말하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100세 노인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말씀 따라 살아서 천국에 이르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다가 천국에 이르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함을 받고 천국에 이르는 우리 원로 목사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 10장 13절에 말하기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형님 누님들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100세 노인의 이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100세 시대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한 100년 지난 다음에 여기 아무도 없겠지만 천국에 만나서 우리 백형무 목사 여기서 웃는 모습이나 천국에서 웃는 모습이나 같을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한 1, 2분 동안 아브라함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사진 나올 때까지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을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백세 시대를 맞아서 아브라함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조상을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신비의 세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국상하며 우리에게 같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